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뭐, 이재명 씨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차죠. 예. 뭐, 이재명 그런 수하에 있었던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성태 씨가 뭐, 사채를 해가지고 큰 부를 모아서 쌍방울 그룹도 인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주가 조작도 389억 플러스 알파인가 그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뭐 장사꾼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가들이니까 큰 사업을 했든 작은 사업을 했든 간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화영 씨하고 검찰에 이제 대질신문을 벌리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이게 핵심인데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대질조사에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비교적 차분한 말투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2차 검찰 대질신문에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김성태 씨의 이야기인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차분한 분위기로 2차 대질신문이 진행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제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그냥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이렇게 아마 이제 손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오후 3시쯤부터 1시간가량 진행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주로 본인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형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오랜 인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화영 씨는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과 김성태 전 회장이 지원한 협동농장 현대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측이 승리하게 되면은 뭐 그냥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닌 거고 이재명 측이 패배하게 되면 그나마 나라에 뭐 얼굴을 좀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삼척 동자도 다 이런 대북 사업을 전후를 보고 대충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추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이하영 씨는 끝까지 아마 이렇게 안 할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